꽃도 세 번 바뀌고 향기도 나고. 여기 있는 다루마도 그렇고 폴스타도 그렇고 향기가 나는 수옥입니다. 둘 다 한번 맡아볼까요? 이야. 신기하네. 진짜 향이 나네요. 원래 수국은 향이 없죠. 네, 수국은 향이 없는데 이렇게. 안녕하십니까. 대리미 목록원 남아빠 김정원입니다. 오늘은 향기나는 수국 식재 해놓은 거를 한번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일단 드림트리 화분에 심어놨고요. 중요한 거는 향기도 나지만 또 뭐가 나냐, 색깔이 세 번 바뀝니다. 이렇게 향기 나는 수국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꽃대가 물고 있죠. 이렇게 보시면 이 작은 나무에도 이렇게 꽃대가 다 물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거 식재한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. 새순 한 7, 8cm 정도 되는 걸 20일 전에 심었습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꽃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작게 자라면서 세 번 바뀌면서 향기 나는 거, 꽃도 세 번 바뀌고 향기도 나고, 그리고 꽃은 상당히 이쁩니다. 꽃이 소프트하게 크기 때문에 밥이 꽉 차는 이런 식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드림트리 화분에 심어놨는데요. 네,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제작한 화분입니다. 탄탄합니다. 탄탄하고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. 이렇게 붙여보면 여름에도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,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 드림트리 화분에다가 수국을 씌워놨는데 이 수국의 이름이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수국의 이름은 폴스타, 폴스타라고도 하고 스위치 오펠리아라고도 합니다. 스위치 오펠리아는 꽃 색깔이 스위치 된다고 해서 여러 번 바뀐다고 해서 스위치 오펠리아입니다. 이렇게 해서 스위치 오펠리아 폴스타를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심팀장이 꽃을 피고 있는 거를 촬영을 하고서 또 올릴 겁니다. 아직 저희 꽃이 안 폈습니다. 저번에 하나 핀 거 있었는데 그거는 억지로 피기 한 거라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자연스럽게 피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 심팀장이 그 꽃을 찍어서 올리는 거를 다시 한번 올려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좋은 자료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대림묘목농원 남아빠가 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대림묘목농원 남해조설 신차팀장입니다. 오늘 앞서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향기나는 수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국에 대해 정확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 한번 켜봤습니다. 어떤 수국이냐, 제 앞에 있는 이 수국들이죠. 잘 나오고 있나요? 네. 네,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좀 키가 큰 게 다루마. 다루마라고 하는 품종이고 이번에 소개가 된 이 향기나는 수국 폴스타라고 합니다. 이게 폴스타라는 이름과 이 스위치 오필리아라는 이름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폴스타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릴 것 같습니다. 물건도 이제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듯이 이 나무의 이름도 여러 가지였는데 이제는 폴스타로 통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여기 있는 다루마도 그렇고 폴스타도 그렇고 향기가 나는 수국입니다. 둘 다 한번 맡아볼까요? 자, 구독자분들도 한번. 신기하네. 진짜 향이 나네요. 원래 수국은 향이 없죠. 네, 수국은 향이 없는데 이렇게. 네, 이렇게 다루마랑 폴스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봐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같이 갔다 왔습니다. 여기 다루마는 이제 약간 대가 좀 더 높게 올라오면서 형성이 되고 있고 보시면은 자, 이 두 개가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죠. 어떤 차이가 있냐?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. 이 높이 차이, 바로 이 외성이냐 외성이 아니냐의 차이인데 향기가 나는 건 비슷하지만은 이 폴스타의 또 장점이 극외성이라는 거죠. 목수국 중에서 이 외성으로 크는 나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이 외성으로 크면서 꽃이 그만큼 또 많이 나오고 거기다 향까지 나기 때문에 또 좋은데요. 이 라벨을 보시면은 꽃잎 색깔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죠. 처음에 흰색으로 됐다가 라임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분홍색이 됐다가 좀 더 진한 핑크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핑크로 발색이 된 모습입니다. 이제 하우스에 있던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색깔이 계속 변하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라벨도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세 번 바뀐다고 써 있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모습이면 아무래도 좀 질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. 그렇지 않고 이게 작게 크면서도 화분에 심었을 때 굉장히 많은 꽃을 보면서
꽃 색깔도 이렇게 여러 번 변하는 이 폴스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했고요. 다루마는 다루마도 꽃 색깔이 변하긴 합니다. 키를 좀 크게 해서 향기난 숲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다루마를 심으시면 될 것 같고, 나는 키가 너무 크지 않는, 그리고 또 화분에다가 심고 또 집 안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폴스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이 쓰셔야 될지 이제 좀 알겠죠? 이렇게 향기난 숲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렸고, 앞으로 더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. 더불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수국의 꽃은 바로 이 꽃이 아니고, 이 꽃은 유인꽃, 또 가짜 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수술과 암술이 없는 꽃은 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꽃의 형태는 이제 수술과 암술, 꽃잎, 꽃받침이 있어야 되는데, 그것이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유인꽃이다. 그리고 가짜 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진짜 꽃들이 개화를 해야지 향이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진짜 꽃은 안 펴있고 가짜 꽃만 펴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향을 맡으시면은 뭐야 향이 하나도 안 나네? 이거 완전 잘못 샀네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진짜 꽃들이 개화를 해야지 향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향이 안 나지만은 여기는 이미 다 개화를 하고 졌죠. 이런 형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진짜 꽃이 있죠? 이렇게 진짜 꽃에서 향이 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나무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. 이제 똑같은 품종 소개를 맨날 다르게 해드려도 이제 다르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나무를 놓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, 또 꽃 색깔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림명운동원 나무의 전설 신철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I wasn't